안녕하세요. 안녕. 우와. 잠깐만요. 이런 각도는 처음이죠? 되게 어색한데. 그 댓글이 잘 보이니까 안녕. 하이하이. 연습실이고요. 연습실입니다. 혼자 있어요, 저 지금. 여기엔 나 혼자. 여기엔 저 혼자 있어. 아까 버블에 제가 뭐 먹을까 했는데 뭘 먹을까 했었거든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요거트 막 먹을까, 과자 먹을까 했었는데, 뭘까요? 그둘 중에 답은 없어요. 뭘것 같아요? 과자 아니고 요거트도 아니고 군것질이 아니에요. 군것질인가? 빵? 과일? 바로 와플입니다. 와플 먹을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와플을 먹으면서 우리 대화해보도록 해요. 이거 와플인데 이게 로투스 잼을 추가했어요. 로투스 잼이랑 먹방이죠, 먹방. 생크림을 완전 크게 오더라고요. 튀면 이거 큰일 난다. 와, 맛있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봐요, 감자. 감자 계란 샌드위치 뭔지 알죠? 목매요. 그래서 매실에이드가 있죠? 여기에 너무 귀엽게 멋진 하루 보내세요. 너무 귀엽죠? ASMR이죠? 맛있겠다. 맛있는데요? 어디 거냐면 심플 is the best. 여기 앞에 바로 거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먹어볼게요. 그럼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해줬으면 하는 것들 막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오래오래 라이브를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바리바리 싸들고 왔거든요. 이야. 손 씻었어요? 먹어볼게요. 설렌다. 노노. 요즘 빠진 음식. 저 케이크. 케이크에 너무 빠져가지고. 아, 생크림에 빠진 건가? 제가 생크림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식물성 말고 동물성 뭔지 알죠? 되게 묵직한 거 그런 거 좋아해요. 그렇다고요. 진짜 맛있어. 1월 달에 나온 소감, 뮤직뱅크. 일단, 너무 재밌었고, 무대가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너무 그 방송국에 있는 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고,
막 준비하는데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노노 할때 저희 되게 하나도 안 힘들어 했어요. 진짜. 편지도 잘 받았고, 팬분들이 응원법도 해주시고, 막, 제가 딱 봤는데, 제가 원래 눈이 잘안 보이는데, 그날따라 눈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팬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다 보이는데, 이제 카메라 리허설 하고, 할 때, 팬분들이 딱 들어오셨는데, 데일리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데일리들이 완전 호다닥 앉아, 막 무대를 보려고 호다닥 앉아. 너무 귀여워. 그것도 너무 귀여웠어. 근데, 이제 산옥 할 때, 완전 이렇게, 뭐냐, 그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뭐야? 그거 뭐야? 이거 드는 거! 슬로건. 그거 슬로건을 엄청 흔들어주면서 응원법도 해주고, 막 해줘가지고. 그냥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나 진짜 너무 행복했어. 지금도 행복해. 평소보다 눈썹이 진해요? 그런가? 근데 보컬, 여기 보컬방이 조금. 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필터를 안 꼈거든요? 필터 안 껴서 그런가? 필터 껴볼까? 필터 낄까요? 안 끼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어때요? 필터? 하지 말까? 안한게 낫죠? 자연스러운 느낌? 오늘 화장 제가 했어요. 필터 캐니까 와플이 더 맛있어 보여? 이제 내가 먹으니까. 배고파요? 어떡해? 뭐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일 아트? 요즘 네일 아트 하려고 했는데, 제가 토끼 네일 하기로 했었는데, 토끼 네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기타를 어쩌다가 다시 치게 돼가지고, 그래서 네일 아트는 잠시 미뤄두기로 했어요. 진짜 못 치는데, 기타를. 근데, 그래도 기타를 산 지는 오래됐거든요, 엄청. 그래서 좀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제일 좀 그래도 쉬운 곡이라고 하는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곡을 하고 있는데, 진짜 코드 한번 바꿨는데 이래요. 너무 어려워. 오늘 배운 일본어? 없는데. 오늘은 일본어 수업이 없었어요. 맛있다. 근데 제가 손이 큰데 손이 안 유연한가 봐요. 이게 막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따로따로 안 움직여요. 기타가 너무 어려워요. 기타 연주하는 라이브 열심히 해볼게요.
치가이머스? 아, 쯔가이, 쯔가이머스? 그거? 쯔가, 아니, 찌개 맛있다. 아니, 잘 들어봐요. 제가 이렇게. 잘 들어봐요. 찌개 맛있다. 진짜 일본어 같지 않아요? 찌개 맛있다. 그 제가 아니 제가 안 선생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고 違います가 아 뭐 아 아닙니다 틀립니다 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누구 상대방이 그 말을 하면 違います라고 대답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제가 너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회화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찌가이마스가 나와야 되는데 찌개 맛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찌개가 맛있다 찌개 맛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냥 찌개 맛있다 약간 이렇게 됐는데 다들 웃음이 터진 거예요. 미치겠어요. 요즘 일본어 수업 때 제가 개그맨이 돼가지고요 항상 제가 말만 하면 빵빵 터져가지고 행복해요. 네, 찌개 맛있죠. 하... 미쳐 미쳐. 다음에 하고 싶은 머리색? 무슨 색이 어울릴까요? 저는 사실 백금발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머리 상태에서 하면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말고 마음에 들었던 일본어는 유메 꿈 녹색? 머리를 녹색이요? 고민해 볼게요. 위플레이 때처럼 생겼다? 오늘요? 아, 나 귀밑을 안 할래. 귀여워서 미안 챌린지? 못하, 저는 이제 못해요. 귀여워. 못해요. 오늘 먹방이나 할래요. 요즘 본 드라마는 1타. 아, 미치겠다, 진짜. 인타 스캔들. 기억력이 미쳐버려. 근데 생크림이 너무 많은데요. 어떡하지? 점액주. 점액추. 오늘 점액추는 점액추? 뭐가 있을까? 점액추?
갑자기 짜장면이 생각났어요. 제가 생크림이 진짜 좋아해요. 막 살찐다 이런 댓글 달면 안 돼요? 요즘 시집은 안 읽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읽고 있는데 에세이?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였나? 잠깐만요. 서서히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를 읽고 있어요. 요즘 빠진 노래는 버스커버스커 선배님의 정류장이랑 여수밤바다. 상균님 너무 재밌죠? 진짜 재밌죠, 상균님. 저 얼른 영화 보러 갈 거예요. 머릿결이 왜 이러지? 성견님 영화 제발 봐줘. 얼른 볼게요. 같이 가자. 크크. 왜 크크? 요즘 어떤 향수 써? 어?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야! 제가 요즘 엄청 큰 가방을 가지고 다녀요. 제가 엄청 짐이 많은 타입이거든요. 바리바리 바리스타? 약간 요런 느낌? What's in my bag? 약간 요런 느낌을 해볼까요? 밥 먹다가 갑자기? 오케이, 가보자고. 제가 향수를 막 바꿔 여러 가지 쓰긴 하는데 보통은 원래 향수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보통은 요거 아 좀 짜증나 좀 짜증난다 그쵸? 보통은 보통은 아 이런 거 하지 마. 보통 오르페용을 씁니다. 뷰티크 오르페용. 넘어가고 그 다음 안경을 꼭 가지고 다녀요. 안경 제 찐 안경입니다. 제가 지금 렌즈를 꼈거든요. 시력 렌즈. 근데 어지러울 것 같아서 써볼게요. 매우 어지럽거든요 지금. 근데 제 안경을 쓰면 정말 못생겨져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경을 쓰면 못생겨지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일본어도 쓰고 파우치들, 그리고 제 필통? 이거 중학교 때 샀을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산 거. 그리고 새로 산 지갑. 새로 산 지갑을 가져왔고 속상하다, 정말. 과자가 있고 파우치가 있고 마스크가 두 개나 있고 틴트가 있고 그리고 아 이건 알려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제 필름 카메라랑 필카랑 필름을 궁금해하시는 데일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려고 가져왔어요. 이거는 지미 감독님이 생일 선물로 주셨었는데 라이카 미니인데 사실 라이카 미니
엄청 많더라고요. 라이카 뭐 미니 2, 미니 3인데 그냥 미니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필름은 후지 필름 200 아니면 코닥 골드 200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제가 필름 카메라를 쓰니까 선물로 필름을 많이 주시는데 빈티지 필름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색감이 좀 특이한 것들은 다 빈티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바리바리 바리스타지만 이런 게 다 그냥 끝이랍니다. 잘 찍는 팁? 잘 찍는 팁은 아 제가 원래는 그 뭐더라? 되게 정직하게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약간 뭐랄까 되게 사물이 있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만 찍으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만 찍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자연스러운 구도로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찍는다던가 아니면 뭐 하늘을 보고 있는 멤버를 되게 멀리서 세로로 찍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찍고 있어요. 윙크? 다이어리? 다이어리는 안 가졌어요. 필카 인화? 인화가 귀찮아가지고 엄청 몰아서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먹어볼까? 사과놀이진 않겠지? 맛있어. 데일리들 편지를 어떻게 보관하냐? 저는 큰 상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연습생 전부터 아 연습생 전이면 일반인이죠? 연습생 때부터 받았던 편지들을 쭉 다 보관하는 상자가 있어요. 상자들 점점 편지를 많이 보내주시니까 늘어나는데 그래서 가끔씩 꺼내서 다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되게 그 편지 박스는 무조건 잘 보이는 곳에 두는 편이에요. 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뭐야? 왜 슥슥 소리 나지? 무서워. 뭐야? 패딩 소리였어요. 아 패딩 소리였어요. 이 햄버거는 감자와 계란 맛입니다. 저 귀신 안 무서워해요. 소리 나니까 좀 그렇네. 아 소원아 뒤에 의자. 예비 고1한테 응원의 한마디. 할 수 있다! 고등학교가 정말 재밌어요. 고등학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좀 그렇죠. 고등학교는 당신의 것이. 진짜 미치겠다. 고등학교는
당신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아, 나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나 원래 말 잘했는데. 일본 선생님이 그 소은 씨 일본어 옹알이 하는 것 같다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옹알이. 읽어달라고요? 어제 다 읽었어요? 애들이? 그러면 이것까지 다 먹고 읽어줄게요. 어? 일본어로 된 건 못 읽겠어. 미안해요. 먹방 유튜브 할까? 그럴까요? 내가 먹방 제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어 저거 카와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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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와이 맞지 맞지 카와이 미안해. 소은이가 제일 많이 먹었어. 응? 맛있다. 세 번째 간식?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라면 끓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제도 혜원이랑 제이가 제 라면이 막 미쳤다고. 어, 보이네? 제 라면이 미쳤다고. 언니 라면 미쳤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저는 국물 있는 라면을 끓일 때 절대 휘젓지 않아요. 절대 막 면을 휙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별거 아닌데 진짜 맛의 차이가 커요. 커요. 계란 넣죠. 근데 계란을 약간 갓 쪽에 넣어요. 가에다가 사이드에다가. 여러분 잠깐만요. 잠시만. 시뮬레이션을 해줄게요. 라면 물을 끓였어. 아니 지금 이거 먹으면 너무 못생겨질 것 같아가지고 라면을 끓였어. 물을 끓였어. 물을 끓여. 물이 팔팔 끓여야 돼. 물이 팔팔 끓여. 아 팔팔 끓었어. 팔팔 끓었어. 스프랑 건더기를 넣어. 스프랑 건더기를 넣어. 넣었어. 냄새가 막 이렇게 올라오죠? 중요한 건 그 라면 봉지에 써있는
그만큼의 물을 넣으면 절대 맛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적게 넣어야 돼. 뭔지 알죠? 그것보다 적게 넣어서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건더기랑 수프까지 넣었어. 그래서 애들이 약간 폴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약간 거품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거든요? 알 거예요, 끓이면. 거품이 팍 모이는데 그때 라면 넣어요. 면을 넣어서 가만히 둬요. 한 2분? 2분만 둬요. 2분 돈 다음에 얘가 약간 어? 뭔가 스며든 것 같은데? 스프부터 넣어야죠. 스프부터 넣어야 돼. 스프부터 넣는 게 팁이다. 저도 원래 한 라면 그 면부터 넣었었거든요. 근데 스프부터 넣어야 돼요. 해서 약간 뭔가 스며들었다 했을 때 계란을 사이드에 풀어. 해가지고 그대로 먹어도 되는데 이게 냄비에 끓였으면은 계속 익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릇에 하던가 그릇에 옮겨서 하던가 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취향껏. 이분이 누구신가요? 저는 위클리 소은입니다. 쩝쩝 박사. 아, 나 라면 라이팅 당한 거야? 그런 거야? 라면에 파? 파는 안 넣어요. 파는 안 넣어봤어요. 아니, 저희 아빠는 엄청 뿌른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른 라면에 약간 지쳐가지고 꼬드런 라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좀 얻어냈다 팁을. 라면에 어울리는 김치는 할머니 김치. 짜장라면은 아 이게 사실 손맛인데 데일리한테 내가 직접 끓여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날짜 잡아요. 라면 가게? 약간 그 슈에 라면 가게처럼. 뭔지 알죠? 감자빵보다 와플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약간 배부르거든요 지금. 근데 맛있다. 라면 가게? 아니 차려야 될 분위기인데? 일본 라면? 이제 일본에 가잖아요. 먹어줘야죠. 이건 로투스 잼. 한 입 먹을래요? 먹었죠? 일본 가서 일본 라면도 먹고 단거도 먹고. 나 먹방 약간 먹으려고 사는 것 같은데? 편의점에 생크림 생크림 딸기 샌드위치도 먹고. 어? 물었는데 뺏어갔어? 미안해요. 일본 푸딩? 푸딩 먹어봐야 돼요? 푸딩 꼭 먹어볼게요.
입 터진 소은이. 안 돼. 관리해야 돼. 컵라면? 컵라면 쟁여와야겠다, 그러면. 아, 눈에 넣어준 타코야끼. 타코야끼도 먹어야죠. 입이 한 이쯤? 아. 됐죠? 못 먹는 못 먹는 채소? 저 호박. 호박이랑 나 또 뭐가 먹지? 호박 오이는 막 이렇게 생으로 아작아작 먹진 않는데 그래도 오이 먹어요. 제가 호박죽을 먹고 6살 땐가? 5살 땐가? 호박죽을 먹고 토를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호박을 안 먹어요. 그 늙은 호박. 단호박도 안 먹고 애호박만 먹어요, 애호박만. 호박전 바삭하게 먹으면 맛있어요? 나중에 도전해볼게요. 저 요즘 크림 파스타도 잘 먹고 스프도 먹기 시작했고 샐러리는 싫어요. 고수 안 먹어요. 마라탕 안 먹어요. 맞아. 저 마라탕 안 먹어요. 마라 쪽은 안 먹어요, 다. 맛있게 먹어요, 제가? 근데 제가 맛있게 먹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가리는 게 좀 많긴 해요. 아, 쌀국수 안 먹어, 쌀국수. 쌀국수 싫어. 아, 싫은 게 아니라 입맛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뭔지 알죠? 오이 먹어요. 아, 저 잔치국수도 안 먹어요. 잔치국수는 그 밀가루 맛이 나는 게 싫어가지고 면류를 잡채 너무 좋고 그 면류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약간 밀가루 맛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 특유의 약간 수제비, 칼국수, 잔치국수 약간 그런 약간 밀가루! 약간 이런 거 그런 피자는 다르지. 제가 느끼는 밀가루 맛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맛 싫어해요. 생선 좋아하고 와플은 생크림 맛으로 먹고 있어요, 지금. 아하, 아하. 다들 조용. 지금 와플 하나 남았거든요. 이거 먹고 끝낼, 이것만 먹고 먹방은 끝낼 거예요. 방송을 끝낸다는 게 아니라. 생크림 진짜 맛있어.
여러분 또 재밌는 거 재밌는 이야기 또 뭐 해줄까요? 노노노 때 뭐 재밌는 거 있었나? 뭔가 이야기 주제를 던져주면 제가 열심히 생각해 볼게요.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는 운동? 필라테스도 재밌고, 또 뭐가 있지? 배드민턴, 축구. 이 정도? 숙소살? 아, 맞다. 진짜 웃긴 거. 아니,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제인의 방에 가고 있었어요. 저녁에, 새벽에. 지호는 자고 있었고, 제인은 이제, 옷장 정리를 하고 있었나 그랬는데 티셔츠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제가 그냥 조용하게 방 불이 꺼져 있었고 그 드레스 약간 통로? 드레스룸 통로? 화장대가 있는 그 통로만 켜져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갔는데 딱 들어서자마자 제이가 저를 보자마자 이러면서 옷을 막 터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무서워요? 아니 빨래하는 줄 알았어. 빨래 옷을 막 이렇게 털어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이야 왜 그래 나한테?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놀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저 그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오랜만에 2층 침대 살인 어때? 아늑하니 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움직일 때 약간 끼익끼익거리는 거 말고 아니 이 친구가 가끔씩 끼익거리거든요. 아, 아까 그 위클리 입덕지캠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찾아볼까요? 그 패드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 저는 하트쉐이커도 좋아하고 단체로는 일단 단체 직캠 알려줄게요. 아, 로토스잼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번 노노노 직캠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애프터스쿨 컴백 무대 하고 내 남자친구에게 무대도 단체 직캠 너무 좋고 지그재그 첫방 베이지색 옷 입은 거 요 정도? 홀파 인기가요 체크 의상? 뭐지? 아! 노란 색깔?
앨범? 최애 앨범은 저는 위켄? 항상 위켄이었던 것 같아요. 위켄 와플 직캠? 가장 좋아하는 무대 의상은 뭐지? 앨범마다 골라볼까요? 앨범마다? 위아 때는 머리카락. 위아 때는 그거 쇼케이스 때 입은 그 남색 자켓? 자켓이라고 하나요? 블레이저? 저희 쇼케이스 때 입었던 거 남색 교복 맞아요. 남색 교복 그거 곤색 마이? 곤색 마이? 그 주황색깔 양말 저희 신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좋아하는데 위클리 탱미 배불러 큰일 났다 마지막 탱미 직캠 잠깐만요 제가 좋아하는 의상이 있는데 그 직캠이 없거든요? 그리고 원더케이 저희 안무 영상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의상도 예쁘고 아 최애 의상만 고르라 했지? 그럼 저는 곤색 남색 교복 그 왕리본 위켄은 위켄 지그재그 지그재그는 저는 쓰리피스? 쓰리피스라고 하는 게 맞나? 베이지색 옷 인기가였대 그리고 애프터스쿨 때는 애프터스쿨 앱스는 아무래도 첫방 의상? 맞아 그 심플리 의상이랑 똑같을 거예요. 노란 옷에 청자켓. 헬로는 헬로는 엠카 때 머리띠 했었나? 그거? 그리고 다음 뭐냐 홀리데이 파티 홀리데이 어서 모여 여기 모여 피로펫 두근거려 맘이 떨려 파리게임 저는 그거 좋아했는데 더 쇼 때 파란 원피스 알아요? 그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뱀파라죠. 뱀파라떼는 뱀파라떼는 뱀파라떼 옷이 뭐가 예뻤을까? 방관했던 날 음중 화이트 쇼케이스 때 누가 머리 잘랐다는데 뱀파라 저 막방 아니면 엠카 초록치마 그 정도 끝 그 정도 소나 너 누가 그렇게 예쁘게 나왔어 엄마 엄마가 엄마가 아이고 배불러 정보 큐리티 말해도 되나? 다 말해보고 큐리티라고 거기 샀습니다 내 돈 내 산 네 입술이 좀 발라야겠군요 말고 큐리티 큐리티라는 브랜드에서 셋업으로 샀어요 머리 많이 길었지 않아요? 아닌가? 머리 많이 길었어요 머리 얼른 기르고 싶어요 상의에서 자른 건데 얼른 길러야겠어 머리 묶어줘 머리끈이 없어요 머리 묶고 싶은데 밥 먹을 때 머리 묶고 싶었거든요 머리끈이 없어 만약에 콘서트라면 뭐야 솔로 무대 어떤 거 하고 싶냐 솔로 무대 솔로 무대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요 솔로 무대 저는 댄스로 하고 싶긴 해요 댄스 퍼포먼스 약간 예전에 생각했던 거 막 이렇게 물에서 하는 것도 생각했었고 아니면 다른 이제 댄스 스포츠 막 이런 것도 생각했었고 되게 저는 해보고 싶은 게 많답니다 요즘 늦게 자고 있어? 요즘 너무 일찍 자고 있어서 새벽에 항상 깨요 요즘 한 8시? 8시쯤에 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면 안 되잖아요 8시쯤에 자가지고 9시에 다시 새벽 2시 반?
항상 그쯤에 깨거든요. 패턴 잘못됐어. 이러면 안 되죠. 곧 잘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러면 이겨낸 거예요. 그 잘못된 패턴을. 별을 따주는 데일리, 꽃을 따주는 데일리. 저는 별이요. 꽃은 생명이니까 살려주는 게 좋겠죠. 어제 왜 전화했어? 이게 뭐지? 저는 이제 전화 안 했는데요. 오늘 셀카 찍어주라. 알겠습니다. 셀카를 찍겠습니다. 염색하고 싶은 색? 백금발 하고 싶어요. 안 된대요. 하면 안 된대요. 백금발에 꽂힌 지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어, 머리가 나를 간지럽혀. 머리가 나를 자꾸 괴롭혀. 나 이 머리가 너무 거추장스러워. 음악을 좀 틀어볼까요? 양갈래 해볼 생각 있어? 요즘 저 양갈래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오늘은 패스. 뭘 틀어볼까? 좋아, 아까 추천해준 노래 틀어볼까요? 약간 저작권에 걸리려나? 걸리나요?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가에 앉아 불 끄면 어떻게 될까? 안 되겠다. 난 그저 멍할 뿐이었지. 나 내일이 바본지 어리석은. 어, 맞아요. 이거 버스커버스커 선배님 정류장 노래예요. 불 꺼요? 하고 일어설 때 저 멀리 가까워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알 수도 없는 알만 동동 구름. 심야 감성 라이브.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그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오 그대여 그대여서 고마워요 그대여서 고마워요. 너무, 너무 좋지 않아요? 희미하게 일렁이는 같이 발들고 내 얼굴 찾아 헤매는 내가 사준 옷을 또 뒤에 아무도 없어. 그댈 봤을 때 어블라이브? 어블라이브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인싸인썰. 얼마 전에 은조를 만났거든요. 은조랑 어디 갔더라? 상수? 상수를 처음 가봤는데 사실 상수랑 합정? 연남? 이렇게 다 같이 연결되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밥 먹고 네 드림노트 선배님 은조 왔습니다. 강아지 사모예드가 가득한 카페도 가고 샐러드 파스타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그리고 사실 진짜 오랜만에 만난 거거든요. 나는 몇 년 만에? 한 6년? 6년, 5년 만에 만난 건데 완전 하나도 안 어색하게 그냥 계속 이야기하고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금방 흘러가가지고 그렇게 계속 수다 떨다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연락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하고 있는데 얼른 가야죠. 걷고 싶다 이 바다를 싶어. 길에서 저를 만나면 안녕 테일이에요. 그럼 저는 격한 환영. 기분은 밤 11시 자주 출몰 지역? 어디지? 모르겠어요. 항상 거의 집에 있어가지고 마주치면 꼭 안아줄게. 아 맞아 LP를 이제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LP샵 중고 LP샵 이라 해야 되나 그런 가게들을 요즘 계속 찾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종로에 있는 곳에 가려다가 말하는데 곳곳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LP로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LP를 조금씩 조금씩 모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 아날로그 감성이 너무 좋아요. 여수 가본 적 있냐고요? 여수 많이 가봤죠. 저는 광주에 살았으니까 여수 밤바다도 봤고 여수에 자주 가봤어요.
옛날 캠코더. 옛날 캠코더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핸드폰으로 요즘에 또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찍기도 하고. 수영장 대 바다. 전 수영장. 제가 바다에서 초등학교 때, 아니지, 초등학생도 아니지, 유치원생 때 바다에서 놀다가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바다가 무서워져가지고 항상 바다는 좀 꺼려져요. 전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저 수영 못해요. 유일하게 아마 멤버들 중에 수영 못할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언니가 저 너무 까불까불했다고 진짜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대요. 항상 이렇게 까불까불한 거에 비해 많이 안 다쳤었어요. 바다 대산? 바다에 들어가야 되나요? 근데 바다 산에는 산 등산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벌레 때문에 하늘 대 바다? 초인길 잘 찾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는 길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있잖아요. 초록창 지도 없으면 살아가질 못해요. 지도 봐도 길을 잃어요? 막둥이살? 막둥이살 뭐가 있을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항상 오빠가 저를 어렸을 때는 예뻐했거든요. 지금은 그닥 친하지 않은데 오빠가 저를 어렸을 때 한 5살까지 되게 예뻐했대요. 막 안고 다니고 그랬는데 항상 오빠 컴퓨터를 그렇게 뺏었대요. 앉아만 있으면. 그랬다고 합니다. 원래 남맨 그런가요? 코 잘 보이게 강아지 사진은 제가 저희 집 강아지들은 할머니 집 강아지들은 좀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애들이 좀 엄청 순해가지고 되게 가만히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팍 갖다 대도 가만히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또 펴놓고 그냥 찍기도 하고 그냥 누워있으면 갖다 제가 엎드려서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크지 않아요. 한
이 정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자고 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귀여워. 근데 여름이가 돼지가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고양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강아지 털 알러지도 있는데 고양이가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 약 먹으면서까지 같이 살고 싶은 그런 의지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효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헬로, 하이. 앞으로 강아지 사진을 더 많이 찍어서 올려줘야겠다.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이제 불을 킬까? 불 킨다 만다. 투표 받을게요. 응? 킬까요? 좋습니다. 하, 배부르다. 너무 배불러. 큰일 났어. 심야 감성 끝. 아 여러분 저 셀카가 실력이 좀 늘었지 않나요? 제 셀카 어떤 각도가 좋은지 알고 싶어서 남찍사가 좋은지 아니면 셀카가 좋은지. 얼짱각도? 얼짱각도는 약간 이런 건가요? 아 완전 달라요? 남찍사랑 셀카가? 어제 내가 햄버거 두 개 먹은 거 어떻게 알지? 누가 말했나?
아니 햄버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작은 거두개 먹었거든요? 나 속은 거야? 이렇게 나 먹장이 되는 건가? 큰일 났네. 제이랑 혜원이 입안 터졌어요. 햄 최면 두 개가 최대인 것 같아요. 두개 먹었더니 배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굽는 것보단 낫겠죠? 잉글리시 플리즈. I love you. I miss you so much.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큰일 났어. 거울 셀카? 거울 셀카? 연습해볼까? 오늘 무드가 괜찮군. 오늘 무드가 괜찮으니 한번 찍어보겠어요. 볼의 점이 갈수록 진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다. 어색하진 않은데, 어색한 게 아니라요. 뭔가 되게 뭐랄까. 잔잔하달까? 잔잔해서. 너무 좋아. 허전해. 춤이나 가사를 빨리 외우는 편. 저 춤은 빨리 외우는데, 가사. 제가 원래 연기 막 대본 같은 거볼 때. 페이지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딱 보면은 사진처럼 한 번에 딱 외워졌거든요. 그냥 한 번만 봐도 한 번만 봐도 그냥 외워졌어. 한번 봐도 그냥 딱 눈에 보였어. 근데 그건 한 16대 얘기, 한 17. 근데 지금은 몇 번을 봐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진짜 큰일 났어. 기억력이 미치겠어요. 그래서 요즘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글씨랑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무 글씨랑 안 친했나. 저희 언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가 너무 핸드폰 많이 보고 이제 화면을 통한 글씨만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종이로 된 진짜 글씨를 많이 봐라. 그래가지고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죠. 진짜 약간 책도 봐도 봐도 약간 안 읽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전 진짜 한 다섯 번 읽을 때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 나 이게 중요하지만 나빠. 하지만 없으면 안 돼. 저 진짜 저도 멀티도 안 되고 기억력도 많이 나빠져가지고 항상 메모를 많이 해놓고 해야 될 일, 뭐 사야 될 거, 사실 뭐 챙겨야 될 거 막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놔요, 진짜. 스마트폰을 혼내줘? 내 손이 더 아파. 아니 어떻게 멀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운전은 못할 것 같고 운전은 정말 못할 것 같고요. 아 근데 저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잘 외워요. 얼굴이랑 신기하죠? 좀 이상해. 이건 좋은 건가요? 멤버들 습관이나 버릇 잘 기억하세요? 혜원이는 막내부터 올라가 볼게요. 혜원이는 핸드폰 항상 놓고 다녀요. 핸드폰 항상 놓고 다니고 거울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리고 제이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쓱 넘긴 다음에 넘기고 이렇게 톡톡톡 해줘야 돼. 그리고 아, 또 뭐가 있지? 지효는 지효 뭐가 있더라? 지효 이렇게 손을 많이 써요, 말할 때. 손도 많이 쓰고 이렇게도 많이 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많이 하고 되게 손으로 뭔가 자신의 감정을 많이 표현한다. 지민이 이거 봐, 나 기억력이 안 좋다니까. 진짜 큰일 났어. 지민이 뭐가 있지? 지민이는
아, 요즘 저랑 습관처럼 이불을 같이 정리를 해요. 이불을 정리한답니다. 저는 이제 꼭 이불을 방 바꾸고 나서부터 이불을 정리하고 나오거든요. 베개랑 침구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지민이도 침구 정리를 하더라고요. 좋은 습관. 굿굿. 앤드 수진 언니. 수진 언니는 집에 오자마자 꼭 잠옷으로 갈아입어요. 눈 깜빡하면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어. 이 정도? 여행 가보고 싶은 나라. 저 일본도 너무 가보고 싶었고 로마. 제 습관? 제 습관은 자기 전에 꼭 물을 한 컵씩 먹어요. 자기 전에 물을 꼭 한 컵씩 물을 꼭 먹고 그리고 제가 그거 배는 100개가 하나 둘 셋 개가 있거든요. 좀 줄은 건가? 이렇게 여기 배는 100개, 앉는 100개, 길다란 100개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길다란 100개를 머리에 눕고 앉는 베개를 이렇게 안고 새우잠을 무조건 자야 잠이 와요. 무조건 그렇게 자고 있어요. 왼쪽으로. 세상에서 제일 긴 새우. 가장 큰 새우. 렌즈 꼈더니 눈이 건조해졌어. 안약 플리즈. 또 재밌는 게 뭐 있을까? 뭐가 있을까? 아, 필라테스 사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멋있는 동작을 해야 찍을 수 있거든요. 그게 그 날 따라 달라요. 어떤 섬유유연 향을 좋아하세요? 저는 베이비 파우더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기 수업 듣는데 요즘 뭔가 최근에는 아직 안 들었어요. 최근에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뭐가 나왔어요? 아니면 힘의 컷? 저 힘의 컷 이만큼 기른 거예요. 이만큼 이게 힘의 컷이에요. 대박이죠? 오 완전 절반이다 반응이. 파란 머리 빨강 힘해 힘해 빨강. 뭔가 반응이 셋 다 이렇게 균일한데? 좋은데요?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할까요? 밸런스 게임 렛츠 고. 박수은 요즘 이모를 좋으니까 안다 모른다 모른다. 라면 냉면. 요즘 라면 날씨가 춥잖아요. Speak English. Hi. 반나절 엎드려 자기, 반나절 눈 뜨고 자기, 엎드려 자기. 과거 돌아가기, 미래에 가기. 과거? 겨울, 여름, 겨울. 피자 대 햄버거, 피자. 롱패딩, 쇼패딩, 쇼패딩. 족발, 보쌈. 보쌈. 밥빵, 밥. 휴. 사이다 콜라 사이다. 일주일 동안 영어로만 대화하기 침묵. 영어로 하는 게 낫겠죠? 겨울엔 아이스크림, 여름에 아이스크림. 여름에 아이스크림 좋겠죠? 갯벌 바다 바다. 겨울 가을 가을. 비빔밥 비빔면 비빔밥. 3일 굶기 3일 잠자지 말기 3일 굶기. 상견님 평생 못보기 데일리 못보기. 오 상견님 평생 못보기. 괜찮아 이미 봤으니까. 지민 대 원데이 지민. 3일 폰 없이 살기 3일 매니저 없이 살기 3일 폰 없이 살기. 물만 먹기 음료수만 먹기 물만 먹기. 저 음료수 잘 안 먹어요. 비니 베레모 비니. 소속사 대표 지안, 소속사 대표 먼데이. 지안. 인기, 어, 이거 안 해야겠다. 춤, 노래. 지금 보컬방 있으니까 노래 해야겠죠? 보컬방이 삐질 수도 있어요. 네. 수염난 소은이, 눈썹 없는 소은이? 수염 나고 깎을게요. 귀엽다, 멋있다. 귀엽다. 나이 드니까 귀여운 게 좋아요. 우유 대 두유. 두유를 싫어해요 제가. 우유를 우유도 안 좋아하는데 우유. 긴 머리 대 단발머리. 긴 머리. 찜질방 대 사우나. 찜질 사우나. 사랑받기 사랑주기. 사랑주는 걸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햄스터 대 강아지. 허! 강아지. 제가 햄스터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제가 햄스터를 키웠는데 애기가 며칠 만에 저 그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일주일 동안인가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햄스터를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끝. The end. 김치찌개 된장찌개 끝. 사랑해요. 그러게요. 라이브 거의 제가 최장 시간 했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 빠져있는 취미 피포 페인팅입니다. 요즘 자주 하는 행동? 머리 이렇게 긁적이기. 이제 가는 거야? 가길 바래요? 전 캡처 타임이라도 할까 했는데 바로 가야겠다 그냥. 아 근데 6시가 이르다고 했는데 한 7시쯤 올까요? 앞으로? 오면? 7시? 몇 시가 좋을까요? 7, 8시. 늦을수록 좋아. 오후 12시? 점심시간? 위클리시? 6시 반? 7시? 난 소은시 괜찮아. 지금 새벽 5시군요 미국은. 8시 반 새벽에서 몰래 숙소 라이브. 이건 많이 고민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냥 자주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 캠프 타임을 할까요, 여러분? 쭈쭈쭈. 잠깐 모자를 벗어볼까? 머리가 살짝 눌린 감이 있지 않아 보이는. 모자를 쓰고 캡처 타임을 한다? 그냥 이대로 한다? 반반? 둘 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포즈 혼자 하니까 너무 어색하다. 포즈 뭐 할까요? 보라트, 상견니, 보라트, 상견니. 그 다음에 모자 쓴 거 초등학생 느낌 나서 귀여워요. 강아지 포즈. 뽀뽀? 아 미안해요. 침 뱉은 게 아니고. 시나몬롤 포즈가 뭐죠? 토끼 포즈? 볼에 바람 넣고 뀨? 어렵다 어려워. 볼콕?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앞에 내 앞에 있는 것 같지?
이 댓글만 보이는 건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앞에 머리 앞에 귀 달면 된다고요? 물구나무 포즈? 핸드폰을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요. 물구나무 포즈. 이거 거꾸로 돌리세요. 귀여워서. 고멘! 얼짱 포즈? 약간 얼짱 포즈 약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시대 때 얼짱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창피해. 몰라 몰라. 버터플라이. 나비 동화? 너의 곁에 나비로 날아가 부드러운 꿈결 속에 날개를 안... 잠시만 제대로 불러줘야지. 이런다니까? 부드러운 꿈결 속에 날개를 접어 네 곁에 앉아 나비로 날아가 부드러운 꿈결 속에 날개를 접어 네 곁에 앉아 그대로 영원히 행복했단 얘기처럼 적을 거야 너와 내 이야기를. 내 기억력 어떡하지? 누구야? 그 정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아직 22살이라고요. 녹음은 오후죠? 몰래 몰래 좋아하고 있어 맨날 혼자 서툴러도 간지러운 이 느낌 떨리는 이 느낌 사랑에 푹 빠져버린걸. 기억하잖아요. 기억하잖아. 아 노래 부를 때 특징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 이쪽만. 위켄드? 도비방 떨어져. This weekend 매일 기다려왔어 한여름날의 뜨거워진 태양처럼. 내 파트가 아니라서 그래. 평범한 날도 스페셜한 날로 Checklist 우리만의 필로 걱정 따위 모두 뒤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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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행운을 빌어 빌어 빌어줘 베이베. 체키라오 견적을 삐삐 울려 저 모든 게 완벽해. 도입부 요정 대 엔딩 요정. 저는 도입부. 야미 야미얌 야미얌 예 하루 열 번 넘쳐 하루 열 번 망쳐도 결국 해낼 거니까 포기하지 말자고 어렵대도 난 예예 그대 꿈만 맛을 맘껏 즐길래 오 야미얌 야미얌 예 예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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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질 수 없는 너 잠깐만요 아 나 갈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노래 시키는 거야? 좀 낮게 부를게요. 며칠 사이야 윗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Take me 어쩌겠니 나도 날 못 말려 하고 싶은 말야 난 지금 꼭 하는 거야 Love you love you 큐피트와 사리 내게 내게 당겨진 듯해 유니버스? 유니버스 진짜 오랜만이다 Merry go around 항상 같은 곳을 돌아가죠 빙글빙글 딩글딩글 신비한 Merry go around 뱀파라? 어원피에 어원피엘로 좀 더 깊게 끌어올라 노크피에 노크피에로 불타라 불타라 더 날 따라 여기까지 솔라 마지막으로 솔라 하고 끝. 잠깐 솔라가 헤이 헤이 아이야 터지듯한 세상에 아 까먹었다 어쩔 수 없어 너와 날 잠시 가온도 끝에 붉게 차올라 붉게 차올라 Do you hear that? 빠바바 Baby yeah 전율 속 눈을 떠 Like a solar 계속 높아진다
전율 속 눈을 떠 like a soul 전율 속 전율 속 눈을 떠 like a soul 어,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아 어려운데? 와, 1시간 50분 했다. 1시간 50분. 대박. 그래, 2시간 채우고 갈게요. 오늘 하루는 어때하고 얘기하는 사이 오늘 하루는 어때하고 물어보는 사이 하고 편한 타임도 예쁘다고 해 뭐야 가사가 오늘 하루도 예쁘다고 해 뭐야 가사 뭐냐고 오늘 하루는 어때하고 물어보는 사이 편한 차림에 또 예쁘다고 해주는 사이 별말 안 해도 내 맘 다 녹아내려 밤새 밤새 손에서 폰을 절대 손에서 폰을 놓지 못하는 느낌 어. 나를 화나게 만들지 마. 엄마 Oh my God 했어 나 I was really 사ying don't matter like you a little don't wanna little 말해줘 say it I'll say it through 아침은 너무 멀어 so say it through 훌쩍 가버렸어 함께한 비옷처럼 다시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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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멈출 수가 없어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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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그밖에는 못해 loving tomboy This that pink venom, this that pink venom, this that pink venom. Get him, get him, get him. 붐 치키 붐 치키 치키 붐 치키 치키 붐 붐. Best friend, best friend. 이거 위켄인데? 아. 우린 할 수 있어 We can Best friend best friend 하고 같이 가자 우리 run ru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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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twinkle twinkle 따뜻하고가 빛이 나 Yeah you can we can you kn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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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참고 love type 라라라라라라라 What is love? 미야오 사랑
들어와. 뭐 괜찮아요. 랩할 자신은 아직 없다. 럭아웃 한 다음에 넌 날 반쯤 미치게 만들어. 소리꾼 딴딴 소리꾼 DNA 어 멍해진다. 미안해요. 부 마 스니컬선 How do we get set go? 같이 가보자고 야야. 나 사랑인가봐. 오케이. 이건 누가 봐도 상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이게 바로 사랑? 저는 키가 세 번째로 클걸요? 두 번째인가? 아마 조아랑 비슷한데 조아가 저보다 조금 더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you can be 기가 막힌 chemistry 어른스러운 시나몬 좀 웃기는 미드 뭘더 원해 야야야 오야야야 Every day weekly day 아, 자 이제 노래는 그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예! 꿀잼, 하트 뿅뿅, 냉. 신청곡 아주 막바지에 제가 그냥 폭주 하듯이 불렀는데 잘 못 불러가지고 코멘? 하지만 나중에 제대로 불러줄게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2시간 동안이나 여러분이랑 함께 했는데요. 재밌었고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이가 왔다고요? 지효야 고민 가볼게. 지효야 인사할 시간을 줄게. 지안이 갔어요? 아, 오 지효다. 지효야 짠 짠 하고 사라질 겁니다. 오늘 제가 2시간을 했거든요, 지효씨. 목이 갔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찾아올게요. 아, 그니까. 아, 지효가 와가지고.
아쉽다. 자주 올게요, 여러분. 지효야, 이따방. 데일리, 오늘 봐줘서 고마워요. 8시 넘었네. 밥 안 먹은 사람은 밥 꼭 챙겨 먹고, 야식도 먹고, 그러세요. 잠 꼭 잘 자고, 검은 꿈 꾸세요. 안녕! 저는 갈게요. 바이.